이번 현장의 포인트가 되는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빌트인 수납 계획인데요. 수납 가구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번에 현관 부분 보시면 현관 장만 해도 이렇게나 많은 수납 공간을 수납을 해드렸습니다. 일단 현관 쪽에서 통일감을 쭉 주면서 동시에 수납 공간도 확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이 주방 같은 경우는 하부장 기획을 하면서 하부장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가전제품이 좀 많이 들어가서 실제 수납 공간은 많이 떨어집니다. 보시면 이제 식기세척기 하나 들어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오븐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싱크볼이 들어간 하부 쪽 공간과 오른쪽 코너 쪽 공간 정도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돼요. 그리고 이제 상부 같은 경우는 전체 장을 짜지 않고 보시면 상부 쪽 일부를 좀 띄어서 저 공간에서의 개방감을 조금 더 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납 공간은 상부장 하부장 전체 계획을 했지만 디자인적인 부분을 조금 더 주방에선 가져갔고요. 대신 보조 주방이 이번에 형성이 됐는데요. 이제 주방 발코니 쪽 확장을 하면서 동시에 이쪽에 제작 가구를 만들어서 이렇게 수납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사 이후에 그 변경된 부분이 좀 있어서 김치냉장고가 있는데 김치냉장고 상부 쪽 장, 측면 장까지 이렇게 두 개 다 추가적으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보시면 측면에는 세탁기하고 건조기 들어갈 수 있는 공간 확보했고요. 되도록이면 공간의 느낌 자체가 이 도어를 통해서 가구의 느낌을 줘서 가구를 열었지만 실제로 내부에는 세탁기하고 건조기가 있게끔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실 부분인데요. 거실 같은 경우는 각 방별 공간이 나뉘는 이런 통로 쪽에 굉장히 큰 수납 공간들을 확보를 해드렸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장을 설치를 했고요. 이런 보이지 않는 공간들이 수납을 하다 보니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졌습니다. 좀 특이한 거 하나는 보시면 현관 오른쪽 측면에 스타일러를 계획했다는 건데요. 스타일러 같은 경우는 사용성 자체가 보통 현관에서 들어오자마자 외투나 신발 같은 거를 돌리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현관 쪽에 배치를 했고요. 스타일러가 들어가고 남는 공간의 경우는 왼쪽은 역시나 수납 공간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거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수납 계획이 여러 개가 있긴 했었지만 고객님께서 기존에 가지고 계신 가구들을 갖고 올 계획이라 보시면 저기 확장한 구간의 측면에 남는 공간 같은 경우에도 추후에 고객님께서 사용하시는 가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방의 경우는 보통 들어가자마자 정면벽에 붙박이장이 있는데요. 이 붙박이장은 과감히 포기를 하면서 이미지화를 조성했고요. 대신 기존에 있던 드레스룸 공간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오른쪽 측면에는 전체 다 옷을 걸 수 있는 수납장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맞은편에도 역시 수납 공간을 계획을 해서 안쪽으로 옷장을 기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방 쪽 앞쪽 발코니 쪽도 역시나 발코니 쪽도 이렇게 수납 공간을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맞은편 자녀방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녀방 같은 경우는 이제 세탁실 형성하면서 형성된 벽체가 있는데요. 그 벽체 같은 경우도 벽 자체가 기존에 있던 벽 자체가 두껍습니다. 두껍다 보니까 이 두꺼운 공간을 그대로 막지 않고 이 공간도 이렇게 판해서 수납 공간을 확보를 했고요. 동시에 이쪽 측면에는 자그마한 서재를 기획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현장에서 저희가 다 제작을 해서 이 공간의 사용성에 맞게끔 빌트인 가구를 제작을 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바로 오른쪽 측면에도 이렇게 붙박이장을 계획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현관 쪽 앞쪽에 있는 방 같은 경우도 수납 공간이 여러 개 있는데요. 거실 부분과 단절이 되면서 막혀야 되는 벽체가 있었는데 원래는 여기가 뚫려 있었습니다. 이 뚫려 있는 공간을 막으면서 역시나 기존에 있던 벽체 이 수납 공간 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조그만한 벽체 공간 형성해서 벽에다가 선반을 매입해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들어오면서 바로 측면에 역시 붙박이장을 계획을 했습니다. 특이한 거는 이제 왼쪽에 이제 넷짝의 문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보시면 전면에 거울로 기획을 하면서 거울 같은 경우는 푸시로 열 수 있게끔
기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부는 전체적으로 서랍으로 세 칸을 기획을 했습니다. 내부 구성 같은 경우는 나중에 방편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촬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